뉴스1 뉴스1 이영성 기자, 음상준 기자. 현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병원이나 보건소를 가야만 받을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유전자 검사 RT-PCR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이 개발됐다. 개발업체는 곧 정부에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추진할 예정이다. 이 제품은 임신 진단 키트처럼 집에서도 10분 안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원 간편 진단 키트 COVID-19 에그 GICA 래피드다. 업체가 샘플을 통해 확인한 검사 결과 정확도는 85%에 달한다.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RT-PCR 검사법은 이 키트보다 정확도는 높다.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 의심 환자가 많을수록 검사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는 단점을 갖는다. 이 항원 간편 진단 키트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국민들이나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외부 노출 없이 집에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크다는 해석이다. 이 제품은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N단백질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. 현재 사용 중인 RT-PCR은 코로나19의 RDRP RNA 의존성 RNA 종합효소 유전자와 N 유전자 등을 검출해 사람의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. 하지만 코로나19는 자가 복제 시 RDRP보다 N 유전자를 더 많이 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 여부 판단 시 N 단백질을 확인하는 게 더 유용한다는 점에서 개발됐다. 피시엘은 그 밖에도 항체 이금 진단 키트를 개발해놨다. 이 키트의 경우 혈액을 뽑아 검사하는 것으로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키트가 아닌 장비로서도 RT-PCR 검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.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초기 매우 경미한 증상에서도 바이러스 전파를 할 수 있는 만큼 이 키트는 이를 가려내기 위한 보완 검사법이 된다.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 이미지스 뱅크.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람 몸 안에 바이러스 항원이 들어오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항체가 생긴다. 코로나19 감염자는 증상을 못 느끼더라도 감염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체가 체내 존재하게 된다.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중국에서도 다른 제품이지만 이러한 검사법이 추가로 사용되고 있다. 김 대표는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 바이러스량이 적어 RT-PCR로도 분별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항체 진단 키트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. 이 키트는 장비로 쓰일 경우 기계당 하루 1,000명 정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 10대면 1만 명이 된다. 김소연 대표는 RT-PCR의 경우 정확도는 매우 높지만 전문가가 보호구를 착용해 사용해야 하고 인력이 부족할 때마다 충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의 특성이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만큼 RT-PCR 검사와 항원, 항체 진단 키트를 통한 이중 검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. 한편 PCL은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RT-PCR 진단시약 긴급 사용 신청도 해놓은 상태다. RT-PCR 검사 방식의 경우 범용인 만큼
기존 사용되고 있는 장비처럼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6시간으로 동일하다.